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연적인 인구 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네, 지역 소멸에 있어서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은 농어촌 지역입니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서 지자체마다 고심이 깊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국내 총 인구는 5,163만 명. 한 해 전보다 5만 7천여 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경기와 세종,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고 경북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 인구 수도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103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청년 인구 비중은 전남이 가장 낮았고 경북, 전북, 강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경북은 최근 3년간 청년 인구가 7만 명 넘게 감소했는데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출됐습니다. 21년도 말로 보면 한 8,400명이 지금 외지로 유출됐는데 그중에서 그 순수 이동 그 현황을 보면 수도권으로 대부분이 지금 빠져나간 상태라서 교육이나 정주 환경, 일자리 등을 이유로 지역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보다 일자리도 좀 더 많고 배울 기회도 많아가지고 가고 싶어요. 인구 감소 시대 청년층마저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농어촌 지역의 지방 소멸 위기는 한층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자체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한 생존 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 수도권으로 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지역에 건전한 관계 인구를 형성해야 지역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에서는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이렇게 소통 다양하게 이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들을 지키기 위한 이 같은 정책이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도시의 상황은 어떨까요? 신도심의 경우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만 이른바 구도심으로 불리는 지역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젊은 층이 떠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늘어나 도시 속 오지로까지 불립니다. 구도심의 실태를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여느 아파트와 달리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적막감마저 듭니다. 건물 내부에도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전체 240여 가구 중 실제 거주는 지난해 12월 기준 6가구입니다. 시내 번화가와 인접한 또 다른 주택가. 우뚝 치솟아오른 건물만큼 드리워진 그늘도 큽니다. 주택 밀집 지역이지만 취재 중 만난 사람은 두세 명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이지만 과거 이곳에도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내가 53년 됐나 54년 됐나 내가 이렇게 오래됐어요. 그때는 막 사람 애들도 많고 아들은 많죠. 애들이 없어요. 자기 차가보고 한 집 건너 빈집이라는 말이 무색치 않은 상황. 지붕과 벽면 곳곳이 무너진 채 방치돼 있고 주변에는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흉가처럼 변한 겁니다. 주택가 사이 공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는 콘크리트들이 널려 있고 잔목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원래 집이 있던 곳인데 붕괴 위험이 있어 건물은 철거된 뒤 이처럼 집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공터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떠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도 팍팍해졌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 봐가 와야 되니까 그게 제일 불편하지. 슈퍼도 뭐 여기 뭐 사람이 있어야 뭐 그것도 운영을 하지. 그것도 없는데 그거 하겠어요? 도심 공동화는 특정 지역이 아닌 이미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은 전국에 38만 호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주택 노후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시설이나 기능이 제 적소에 있어줘야 있어야지 좀 쾌적한 마을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차원에서 소규모 순환형 정비 방안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되면서 개선돼야 된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기존 아파트까지 빈집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로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입니다. 지역에서는 청년 취준생들을 붙잡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는 있는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서울로 향하는 청년들은 쉽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기업 활동 또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 취업 준비생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몸으로 느낍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서울 쪽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갈 수 있다면 서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차이는 있습니다. 한국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88곳이 수도권에 있고 그중에서도 67곳이 서울에 있습니다. 정부의 흐름에 따라 취업을 돕는 기관이나 공간도 서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향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여기 하나하고 딱히 도움되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학원도 다 서울 쪽으로 몰려 있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서울이 애들은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서 더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청년 지원 공간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문을 연 청년 창공. 김포 지역 청년들이 역량을 개발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같은 지역민끼리 취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지역의 일자리 정보도 얻습니다. 좀 여럿이서 모여야 할 때가 있었는데 여기에 그런 공간을 따로 대여해주는 곳이 있어가지고 되게 저희들끼리 좀 프라이빗하고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년 구직자가 떠나면서 강소 기업마저 수도권으로 향하는 또 다른 악순환 구조는 지역이 풀어야 할 숙제. 청년을 붙잡기 위한 묘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서울로 내몰린 청년들은 여전히 낯선 공간 속에서 내일을 찾고 있습니다. 클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서울 공화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이 수도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사실 어제 오늘의 얘기만은 아닌데요. 이 같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1970년 서울은 전체의 30%도 안 됐던 인구였는데 2019년부터 비수도권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지역 내 총 생산도 수도권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수도권은 비대해지고요. 지방은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 문제는 지역 경제의 주춧돈 역할을 한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현상입니다. 2020년 한 해 8만 7천여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중에 90% 이상이 20대였는데요. 청년들이 수도권을 택한 이유는 대부분 교육과 일자리 때문입니다. 기업 분포, 종합병원, 공연 문화시설 접근성, 또 돈을 벌 기회도, 생활 인프라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이겠죠. 청년들이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수도권을 택하는 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들은 재생산이 아닌 나홀로 생존을 선택한다고들 합니다. 도시로 나간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결국 생존을 선택하게 되고요. 청년이 빠져나간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청년들은 점점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역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나타내는 청년들을 다시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당면한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기원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인구 양상을 보면은
이제 출산이 이제 전국적인 이제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죠. 그거는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다 보면 여성들이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출산 현상이 나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좀 특이한 현상이라면은 이제 청년들이 특히 청년들이 한쪽 특히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우리 특히 강원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강원도의 경우 이제 그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또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그 이제 우리 시골에서 이제 그 춘천 원주 강릉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빠져나오는 현상들이 또 있죠. 있으면 그걸 갖다가 결국은 대학 진학하는 단계에 가 보면은 소위 인서울이라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그 우리 강원도에선 대략 한 30-40% 정도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진학들을 해버립니다. 그게 1단계의 우리 청년들의 유출이고 그 원인은 뭐냐면 결국 좋은 교육 환경,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2단계 유출은 어디냐면은 공부를 마치고 나면은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자기들이 왔던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대략 한 50% 정도가 또 그렇게 또 빠져나갑니다. 아까 얘기했던 농어촌 청년들은 되게 중소도시로 옮겨왔다가 공부를 위해서 중소도시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그 계속 이동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은 우리 강원도권의 이제 강원도와 이제 저희 지역의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활력이죠. 청년들이 있음으로써 활력이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들이 또 결혼하고 출산해서 애들을 낳고 하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청년인구들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라는 또는 지역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것을 개발하면서 그 개발한 지표 보면은 제일 중요한 지표가 바로 20대에서 50대까지의 그 소위 여성 인구들이거든요. 그거하고 우리 65세 이상 인구하고의 비율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1이 가까웠다면 그 숫자가 비슷하니까 그 정도면은 굉장히 지속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반대로 0.5에 못 미치기 시작하면 여성 인구들이 65세 고령 인구들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그 바로 그 청년 인구들 그 중에서도 여성 인구들의 비중이 지역의 활력 그리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기 우리 살고 있는 지역들이 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불균형 발전에 기인한다는 것. 그러니까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는 다 그쪽에 있고 우리 쪽에는 없다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또 한편으로 뒤져보면은 우리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럼 우리 지역은 과연 수도권에 비해서 정말 못 사는 곳인가, 살기 어려운 지역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하나 파악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구례의 그 전남 구례죠. 구례의 이제 자연드림, 아이쿱 생협이 이제 같이 농공단지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자연드림 파크라든가, 그 청년들이 일할 만큼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들에다가 교육 여건, 그다음에 주거 여건이 함께 정주 여건이 함께 만들어진 그런 데를 조성하는 일에 지방 정부들도 그리고 또 중앙 정부는 거기에 대한 소위 지금 마중물이 되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중앙 정부가 그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방 정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매칭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그 거기서 그런 일자리와 주거 여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규제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거기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들 그런 일들은 지방 정부가 해줘야 되고 근데 젊은이들 그리고 거기 필요한 인력을 그 우리가 배출하는 일들은 바로 대학 지역 대학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과정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그 지역 사회와 함께 만들어낸 그런 교과 과정을 대학들이 제공을 해야 그래야지 지역에 맞는 인력들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그다음에 유치원 때부터 이게 지역 사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엘지헬로비전 특집 뉴스, 균형 발전, 청년을 말하다. 자, 이번에는 청년 귀농인들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북 김제 지역의 귀농을 해서 인삼을 재배하고 또 가공, 판매까지 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인데요. 김태엽 씨를 화상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전북 김제시에서 먼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김제에서 사회제 인삼을 재배하면서 홍삼과 인삼 비빔밥을 가공하고 있는 청년 농부 김태엽입니다. 네, 처음 귀농하셨을 때는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네, 먼저 저희 김제라는 지역이 인삼의 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직거래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한 또 인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들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직거래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자, 매출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과는 좀 잘 나왔나요? 제가 있는 김제라는 지역이 인삼의 산지 느낌이 아니기에 산지에 있는 분들보다 더욱더 많이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농장의 이야기를 SNS에 공유를 거의 매일 했습니다. 실제로 김제라는 낯선 지역에서 인삼을 재배하면서 가공하는 모습을 알려주려고 노력한 결과 지금은 매출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주위에서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네, 귀농을 하려는 청년들이 귀농하기 전에 조금 알아둬야 할 것들은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일단 장국 선택과 지역이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귀농의 역량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호한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청년 귀농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완돼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촌 정주 여건이 많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요. 도시에서 생활하다 농촌에 오게 되면은 환경 변화가 크기 때문에 역으로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장된 정책이 아닌 정말로 필요한 정책을 면밀히 생각해서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이 떠나면 지역은 인구가 줄고 또다시 도시 경쟁력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전남에서는 떠나가는 청년을 붙잡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네, 전남에 여행을 왔다가 창업을 지원받아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을 만나고 왔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남 순천의 장천동입니다. 밀려있는 주문량을 소화하느라 분주한 샐러드 가게. 가게 대표는 31살 오정민 씨입니다. 경기도에 살던 오 씨는 5년 전 단순히 여행지로 순천을 찾았다가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 반해 정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초기 비용 300만 원을 들고 지자체 청년 창업 공간에서 경험을 쌓은 지 2년. 이후 자신만의 가게를 열어서 3년 만에 2호점까지 냈습니다. 연매출은 3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청년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지원을 받으니까 더 편하게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순천시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실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춘 창고라는 창업 공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이곳을 거쳐 창업하기 원하면 도시재생사업구역 안에 있는 건물을 연결해 저렴한 임대료에 가게를 열게 돕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협약을 맺은 건물만 50곳이 넘는데 가게 컨설팅과 메뉴판, 간판까지 모두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도시재생은 빈점포를 조사해가지고 지역 건물주와 창업자 간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창업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나 회계, 마케팅,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열정과 지자체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지역의 정착, 창업 성공이라는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빈 뉴스 서경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